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국을 이뤄가며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처럼 막강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들려주며 바벨론의 멸망 뒤에 찾아올 남유다의 회복까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39장과 열왕기하 25장과 더불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예레미야 52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19일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 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계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너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수는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리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레아의 아들 스레아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너는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님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눗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인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주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메데, 세삭, 유브라데, 아라바길, 여리고 평지, 리블라입니다.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스라야, 시드기야, 느부사라단, 스바냐, 에윌 무로닥,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예레미야 51장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세워질 제사장 나라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열방이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벨론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편의 길이가 120스타디온 즉 14마일씩 되었다고 합니다. 성 전체의 둘레는 56마일로 90.16km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청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은 건물 사이로 사륜 전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공성전에서도 바벨론의 성문은 부서지지 않고 방어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신 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서 1차, 2차로 포로들을 끌어간 가장 강성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병참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이 실린 책을 읽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둘째, 책 읽기를 끝낸 후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는 당시 메대의 속국들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51장에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룩이 첨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이지만 이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